실시간 폭주 중인 야구 선수 이제 와이프 인스타. 어떤 팬이 야구 선수한테 이제 그 저번에 길에서 마주쳤는데 옆에 이쁜 분은 와이프 분이셨나 봐요. 너무 뭐잘 봤고 응원합니다. 근데 와이프가 보고 나서 그 옆에 있던 거나 아니었는데 이거야. 와이프인 척 인사도 했나 보다. 니 세컨드랑. 또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밥 먹고 있는 사진. 밥 먹고 있는 사진에 옆에 이제 옆자리에 앉은 여성분. 이거 나 아니잖아. 하면서 이제 저격이죠. 남편 저격. 이거는 그냥 남녀 간의 문제로 해석할 건 아니라고 봐. 여러분들. 결혼을 했잖아. 그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뭐야? 결혼이 아니고 그냥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비판할 만한 어떤 그런 그 명분이 있고 명분이 없고를 내가 가리는 뭐 대법관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남녀 간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저격하고 올리고 이런 거는 뭔가 뭐 진짜 폭력을 가했거나 뭔가 그런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뭐 그런 충격을 줬거나 뭐 그런 진짜 그런 게 있으면은 사실 뭐 연인 관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한 사이는 사실 좀 그런 것 같아 나는 결혼한 사이는 이거는 거의 뭐 가정을 갖다가 스스로 박살내는 그런 행위니까 이거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저격 문화? 아니야 외국도 있어 서양도 있어 바람 피거나 그래가지고 뭐 이혼하고 가정 풍비박산 나고 이런 소재들은 항상 까요 어디든지 예.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추정이 되는 게 이제 이서진으로 추정이 되는 건데 그 며칠 전에 제가 했었죠 며칠 전에 오늘의 이슈에서 그랬었는데 이제 그 잠수 이별한 남자 배우 네이트 판에 올라왔었던 글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아뭐 이런 것까지 하냐 제가 그때는 이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순간 했던 생각은 이거 누군지 밝혀지면은 조금 논란이 있겠다. 인간으로서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 이런 거는 사실 나는 이런 글을 보는 거는 솔직히 정보 포화 시대에 있어서 쓸데없는 TMI다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이게 어쨌건 본인의 선택,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연애를 이어갔고 뭔가 아니다 싶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거부하지 못했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뭐 가스라이팅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그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쨌건 그 사람을 만났고 했던 거잖아. 근데 철저하게 자신을 숨겨왔다. 뭔가 그러면은 비판받을 요소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만 해도 전좀 약간 이걸 보면서, 아, 뭐 이런 거 갖다가 저격을 올려. 그리고 누군지 시원하게 까지도 않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무슨 사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잠수 이별을, 당했고, 잠수 이별이 참 많은 이별 방식 중에서 굉장히 상대방 비참하게 만드는 잠수 이별이긴 하죠. 근데 뭐 연인들마다 그 사람의 일이라서 뭐 되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4년 넘게 만났대요. 그 기간이 4년이었어. 4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여러분들 어떤 시간이죠? 4달도 아니고 4년. 4년이면은 꽤나 좀 진지한 관계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이 여성분이 주장하는 바는 그래요. 이별 문자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우리 사이는 좋았다. 관계도 엄청했다.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저희 신체 중요 부위 사진도 찍어갔습니다. 신체 중요 부위 사진도 찍어갔다. 근데 이건 강요가 아니야. 이건 강요가 아니다.
근데 띡 문자 한 통 보내고 연락이 완전 끊겼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죠. 너무 서운하죠. 어떤 특별한 어떤 그냥 어떤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하자 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린 거니까 일방적인 통보다. 예. 그리고 또 아 잠수이별 잠수이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던 거 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 이후에 문자 한 통 일방적인 이별 통보 받고 그러고 나서 아니 왜 이래요 연락 좀 주세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저희 4년 만났잖아요 예 했는데 대꾸를 안 해줬다 그러니까 잠수 이별이기보다는 그냥 일방 통보죠 이분의 주장은 이제 잠수인데 이제 그 일방적인 이별이다 일방적인 이별이다 이게 근데 이분의 주장은 그거죠 최소한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과거에도 똑같은 행동으로 이슈가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 자 요건 뺍시다 요건 드러내야 돼요 이 사람의 과거의 이별 방식을 똑같이 답습하더라도 그거는 그 이별이고 본인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만나지 말았어야 됐다고 생각해 이건 드러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추억거리 마냥 얘기하는 모습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없나 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회피형의 나쁜 남자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전형적인 어떤 의뢰연애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또 다루는 이유는 이게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이 또 이 이후로 또 글을 썼어요 볼게요 배려나 존중 따위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시던데 헤어짐도 문자로 통보하고 열방적인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신다는 건 이렇게 여기 글을 쓰는 건 내 자유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 폭로하는 정당성은 당신이 나랑 연애할 때 항상 그렇게 일방적으로 갑의 위치였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면은 당신이 나와 만나줄 것도 아니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 라는 거예요. 예. 네. 종종 이기적이었던 못된 행동들 많이 참고 인내했다. 아마 지금도 뭐가 잘못인지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뭐 사과를 바라는 건가? 이거 참 여러 방면으로 조금 지켜봐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다양한 시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모르겠어. 이게 만날 때 못되게 굴고 내가 참 많이 참았고 너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인내하고 그랬는데 뭐 결혼에 대한 목적성이 있었다면은 상당히 실망감이 크겠죠. 근데 뭐 연애라는 게 서로 뜻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 예. 수많은 할 말들이 있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앞으로 사람 헌신짝 버리듯 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멸감이 굉장히 컸다라는 대목 같아요. 예, 굉장히 모멸감이 컸다.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반응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댓글 봤습니다. 주작은 아니고요. 조현병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조현병 아니고요. 그분은 카톡 안 쓰고 문자만 써요.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뭐 어쩌라고 하시던데 뭐 어쩌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분이 매너의 끝을 보여주시길래 저도 억울한 마음에 적은 거지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 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참 저는 근데 이 대목은 조금 그 뭐랄까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이 대목은 좀 뭐 어떻게 해달라고 쓴거 아니야? 아니 뭐 어떻게 해달라고 쓴게 사실은 그 공연성이 있잖아요. 예? 흠집내려고 하는 거지. 흠집내고 싶은 거야. 지금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이미 포기했어. 연락을 안 받으니까. 이분만의 주장은 그런 거지. 좀 저는 이 부분은 좀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한건 아니니까요. 자, 이제 이게 아주 비열한 부분인 것 같아. 그분 집에서 샤워하다가 여성 청결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 싸운 적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떼니 양다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아, 이런 건좀 비열해요. 예. 그동안 위아래 중요 부위 사진 보내달라 해서 보내준 건 수십 장 됩니다. 위아래 중요한 예 사진 보내달라는 거는 이것도 좀전좀 약간 예. 근데 알고 만났잖아, 그죠? 그 중요 사진 보내달라고 한건 알고 한 거잖아. 강제로 보냈으면 그건 이제 범죄지. 알고 만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가장 이제 그 연예인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이게 가장 큰거 같아. 솔직히 여성 청결제는 그럴 수 있어. 여성 청결제도 조금은 이제 이미지로 먹고 사는 남자 연예인 배우, 이 사람이 배우라 그랬죠? 이 배우 직업으로서는 사실 조금 타격이 있겠어. 이거는 이 대목, 이제 여성 청결제는 타격이, 한5 정도 된다. 타격이 5 정도 되면 이제 이 중요 부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는 거는 뭐 연인끼리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몇안될 거야. 요건 이제 타격이 한 10배야. 솔직히 50%야. 50이야. 이거 여자 팬 많으면 많을수록. 자, 추가 글입니다. 여러분, 그거 뭐라 그러지? 이중적인 걸 뭐라 그러지? 약간 좀 그,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걸 뭐라 그러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단어가. 아니, 이타적인 거 말고. 뭐라 그러지? 아, 모순. 자, 볼게요. 추가 내용. 자, 추가 내용입니다. 추가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그분에게 미련 없어요. 봐봐, 미련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미련 있으면 계속 연락을 취했겠지. 근데 많이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 연애에 있어서. 근데 미련 없으면 자기 삶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예,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내가 남자라서 가제는 개편이라고 남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역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의뢰연애를 했다고 할지라도 헤어지면은 끝나는 거고 각자 도생하고 가장 현실적인 복수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내가 이게 너무 판타지를 얘기하는 거야? 안 좋은 기억을 심어준 전 연인에 대한 기억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한 그 뭔가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그 감정의 그 과거의 그 감정의 고를 가지고 뭔가 안 좋게 그 키워온 거를 가지고 이제 남들에게 발설하고 한다 그래서 뭐가 남냐고. 길게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 상처뿐이지. 또 다른 피해자 예방 차원에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연애하는데, 뭐, 피해자, 가해자가 어딨어.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적으로 따져야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거다? 무슨 피해? 법적으로 무슨 피해를 줬어? 그건 아니지. 자, 그리고, 아, 내가 너무 좀 중립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것 같나요? 아, 여성분들이 좀 보기에는 좀, 뭔가 공감도 가기도 하고 여자 마음으로서 그런데 내가 너무 남자 편을 드는 건가요? 글쎄 제가 좀 제가 좀좀 감정이입 했나 봅니다. 감정이입 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중립적으로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제 생각이 많이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넘어가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허위사실 루머라고 하시면 계시면 전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고요. 팩트만을 적었다. 많은 분들이 누구냐고 공개해달라고 하는데 많은 문자 중에 우선 사진 요구한 문자만 일부 공개할게요. 그 사진 요구했다라는 거는 그 중요 부위를 찍어서 보여주는 그거를 얘기한 것 같아. 사진은 여전히 고민인 게 그분 팬분들 상처받을까 고민입니다. 아, 이거 모순, 이것도 모순이야. 아이, 진짜. 그분 팬들이 상처받을까봐 고민입니다. 이 대목,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아이, 또 내가 이렇게 돼버리네. 아, 참. 그냥 나는 솔직히 이 대목만 보면은 아주 그냥 박살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누가 채팅창 그랬거든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박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지. 지금 제가 바라는 건 사진이 완벽하게 삭제되었는지입니다. 수십 장 보낸 사진 중에 수많은 사진은 초반에 보낸 것이고 찍어서 보내는 게늘 찝찝했지만 너무 원했고 믿었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법적으로 가져가면은 무슨 저 양쪽이 합의하에 찍은 그 사진들, 그거는 이제 도의적으로는 헤어졌을 때 당연히 지워주는 게 맞죠. 핸드폰에 계속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을 것 같아. 서로 합의하에 찍었으니까 그걸 누군가에 유포했을 때, 유포가 됐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황의조 사건처럼. 이거는 사건은 안 돼. 이거는 사건이 될순 없다. 꾸준히 사진을 원했지만 제가 찍기 싫어해서 최근에 2년간 안 보냈어요. 마지막 만난 날 찍은 사진은 그분의 생일이라서 선물로 찍게 했고 대신 제 휴대폰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만나서 사진 찍은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중요 부위인데 사진 너무 적나라해서 걱정인 겁니다. 아하. 사진 선물로 중요 부위를 찍어서 보내줬구나. 관계를 엄청 했다라고 말한 건 그만큼 이별의 징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헤어지고 싶었다면 그날 말했다면 저도 긴 인연 정리한 쪽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중간에 3개월 정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적도 있고 매너 있게 행동했다면 이런 일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매너 있게라는 게 이별을 고하는 확실한 어떤 그 이유를 대는 것이지.
내가 오죽하면 이럴까? 오죽하면 내가 이럴까요? 멍청하게 더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질환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 다른 질환이 생겼습니다. 근데 질환이 성과 관련된 질환일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성적인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성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전에도 그랬잖아. 뭐 헤르페스 보균자인데 헤르페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얘기하지 않고 병을 옮기게 했으면 그거는 이제 그 죄가 되거든요. 예전에 그 옛날에 그 유명 유튜버 야쿠르트 사건 때 그랬었잖아. 그 물론 그 사람 때문에 산부인과 물론 그 사람 산부인과 몇 번 간 적도 있지만 그쪽과 관련지는 없습니다. 산부인과를 몇 번 갔다. 우울증과 불면증 그분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그 해당 배우분이랑 나눈 대화 내역이에요. 데리러 갈게. 알았죠. 사진 한 장 보내줘. 무슨 사진? 저 혹시 지금 시간 없는 뒤 오빠. 야 근데 진짜 너무 이미지 타격 크다 이거. 이미지 타격이 너무 크다. 저 꼭지 찍어서 보내주면 안 돼. 한쪽만 찍어볼게요 그럼. 이응이응 좋아. 오빠 생각하면서 생각하면 찍고 싶징. 오빠는 얼만큼 완전 알았죠. 오랜만에 한번 찍어봐. 우리 애기 이쁘다. 이따가 오빠가 많이 먹을게. 아씨. 아 약꼭지 이거 좀 약꼭지. 야 누군지 참 그 궁금하긴 해요 그죠. 이분이 누군지 밝히면은 이제 이분은 명예훼손, 모욕죄, 뭐 그리고 만약에 그 배우가 뭐 계약도 있고 뭐 이미지 타격에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주는 연예인은 이제 이미지로서 먹고 사는데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줄 법한 뭔가 그런 그 원인 제공을 하게 됐다면은 예, 어마어마한 소송을 당할 거예요. 예. 뭐 채팅창에 어떤 특정 뭐 배우분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기사화 되진 않았습니다. 기사화 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긴 뭐 언론사야? 뭐야? 뭐 뉴스 속닥 뭐야 이게? 뉴스 속닥 처음 들어. 아니 이런 거는 나는 내 방송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비추기는 좀 너무 그 신뢰가 없는 예. 그런 곳인 것 같아. 그냥 인터넷 그 저기네 그 인터넷 언론사네. 인터넷 언론사. 아, 안 볼게요. 뭐 이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별 방식이 받아들이기 힘든데, 뭐, 바람을 핀, 저는 그래요.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예. 그 심지어 저는 바람을 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그 좀 뭔가 사생활에 대한 영역인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 연인 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뭔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거 보고, 뭐 그렇게 이제 연애를 하면서 했던 그런 행위들이 어딘가 유포되거나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황의조처럼 그런 일이 생겼으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뭐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누군지 못 밝히고, 저렇게 하겠죠. 폭로자가. 예. 저 글이 아직 있나요? 네이트판에? 저 해당 글 좀 링크 좀 줄래? URL 링크 좀? 그 배우분 기획 그 소속사에서는 이제 그 점점 이게 더 커지고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 확실하게 뭐 얘기를 해야겠죠. 자기 인생을 걸었을 것 같아. 원본 삭제됐어. 원본 삭제됐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 싹 닫는 게 맞아. 스스로 글을 지웠다라는 거는 뭐 그게 외압에 의해서건 뭐였건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니까, 굳이 팔 필요가 없겠다. 예. 그죠? 넘어갑시다. 아, 근데 저 오늘 너무 오래 하는데? 오슈를? 너무 길긴 하다. 더 하라고? 괜찮아요? 예. 네. 아, 여러분 좀 저기 피로감을 느끼실까봐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즐겁게 또 재밌게 방송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12kg 쪄서 돼지로 변해버린 여자. 뭐 이게 뭔 돼지야. 넘어가고. 광광님 왔습니다. 아, 이번에 그 스타필드에서 번지점프 추락사, 예, 50대 분이 추락사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2주 경력 자격증 없는 알바생이었다고. 예. 스타필드 내에서 이런 그 즐기는 이런 게 있어요. 이 경기 안성 스타필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50대 여성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좀 더 알아볼게요. 예.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8m 높이에서 추락해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50대 여성, A씨, 53살, 53시신데, 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떨어진 거죠. 높이가 꽤나 높아 보이는데요. 어휴.
여기서 그냥 맨몸으로 떨어지면은 적어도 그냥 골절, 적어도 골절이고 척추, 골반 다 으스러지고 잘못 떨어지면 장기 파열까지 갈 수 있겠는데 확실히 이거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높이긴 하죠. 다리부터 떨어져도 장애를 얻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높이네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저 안전 고리 이거 나비 뭐 네 글자로 뭐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하던데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카라비너 결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요거 많이 봤죠? 그냥 찰칵하고 안전 확인되면 그때 이제 뛰어내리면 되는데 이거 알바생이 그냥 걸면 되는 거거든.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진짜 아니랬다 스타필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오후 4시 17분 병원에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5분 끝내 사망했다. 야, 재밌게 이거 즐기려고 스타필드 가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여기서 생을 마감할 줄 알았겠냐고. 이거 알바생, 쓴 책임자, 그리고 알바생 어떡할 거냐고. 사람이 죽었는데. 야,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안전요원 입건. 안전모, 하네스. 천장에 설치된 줄과 가슴줄을 안전고리인 카라비너로. 그럼 맞네, 나오잖아. 카라비너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했냐고. 이 미친 알바야. 너무 어이없다 이거는. 아니 뭐 놀이기구에서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카라비너 이걸 연결을 안 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고 상식적인 건데. 야, 이거 알바 미친 알바네 이 알바. 너는 그냥 징역 살아라 진짜로. 책임자도 문제고. 넘어갑시다. 일주일 동안 10만 번의 계좌 인증을 시도해서 이런 10만 원 받아간 사례가 포착돼서 물리적인 시간상 불가능에 가까워서 매크로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미쳤다. 와, 이런 인증하는 거 있잖아. 토스 계좌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인증 그걸 10만 번 해갖고 이거 나 상상은 해봤거든. 야, 이거 100번 하면 100원이잖아. 그런 단순한 상상은 해봤는데 이걸 실천에 옮긴 정말. 야,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이 이거 이러니 공짜로 1원을 주네.
대단하다. 주호민 작가님이 고소당한 줄도 모르고 아직도 악플 달고 있는 악플러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전화 오면은 잘 받고, 해라. 주호민님이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곳이 일단은 뭐 유튜브겠고, 그 다음이 이제 아무래도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나 펜코일 텐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진짜. 이게 뭐, 사람이 아무리 죽어나가도 이 살인 스텝 밟는 이 진짜 무지한, 무지몽매한 저 악플러들은 정말 답이 없다. 예. 얼마나 사람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고통받고, 사이버 불링을 정도껏 해야지, 예. 넘어갑시다. 에. 저는 거기서 당한 게 그냥 일단 내가 한 짓에 대해서만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내가 뭐 어떤 혐의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하지도 않은 거. 뭐 낙태를 시켰고, 여자 팬을 임신시켜서 낙태시키고, 그래서 여자 팬인 척, 아까 뭐 저기 그 네이트판에 올라온 것 마냥 글 쓰고, 그리고 무슨 뭐 어디 뭐 룸 주점 뭐 여자 사장인데 내가 단골이라고 하고, 예, 저는 그런 데 가본 적은 없고. 알지도 못하는 곳이고, 예, CCTV 영상 자료 다 있다, 공개하겠다. 그때는 뭐 그냥 공개하라지. 난 이러고 그냥 웃고 말았어. 예. 근데 거기 올라온 거 보니까는 잠수 타고 그냥 그러고 저 아이디 삭제하고 도망갔어.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예. 그런 일 있었지. 그런 일.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업보다. 예. 왜냐면은 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고. 까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 상관이야. 뭐 10대 맞을 거 20대 맞았다, 30대 맞았다,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억울하다 라고 얘기, 아무리 세상에 뭐 허공에 내가 변명하고 내가 허공에다가 뭐 그렇게 자기 뭐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런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러고, 지금은 그냥 그렇게 그러고 살아요. 예. 네. 뭐 솔직히 세상에 억울한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뭐 그런 거 좀 저기 했다고 억울하다고 내가 뭐 완전 무결한 사람은 또 아니니까, 그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흐름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나중에 이제 좀 시간 지나서 이제 제가 지금 법적으로 제가 이제 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그 서현민과의 그 관계 뭐 이게 있긴 한데, 요거는 일단 제가 민사는 이겼고, 예, 형사까지도 이제 진행되고. 저희 변호사분, 제 담당 변호사분, 그, 변호사, 비용만 4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 예, 굉장히 큽니다. 요거 다 끝나고 나서 판결문까지 확실하게, 그리고 뭔가 그런 처벌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제가 이제 세상에 밝힐 거예요, 그 문제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확실하게 좀 정정해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꽤나 이제 원래 법정 싸움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엄청 길어요. 1심 뭐 구형하고 선고가 떨어졌는데 그 선고가 떨어진 거 이제 또 항소심 넣고 뭐 그러면은 또 이제 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해결이 되면 정리가 다 되고 나면 그때 뭐 얘기하겠지만 뭐 울분이 있진 않을 거야. 그런 것 중에.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10대 맞았고 20대 맞았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은 어쨌건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남들은 깔 때 빼고는 나한테 크게 관심 없어. 내가 그걸 알고 나니까 그냥 그렇게 까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 남들은 나한테 크게 관심 없다. 그게 내가 느낀 거라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 억울한 거 없어. 억울한 거 뭐 그냥 내가 더 까인 거에 대해서 뭐가 억울해. 예.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저 그냥 내가 뭐 내 잘못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앞으로 잘 살면 돼. 이제 앞으로 뭐 실수 안 저지르고 앞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예. 뭐 사람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거죠. 앞으로만 뭐 그런 게 없이 좀 오랫동안 그게 좀 지속이 되고 그러면은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또 계실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도 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또 제 곁에 남아 주신 팬들이 또 있으니까. 예. 요즘 소리포구 또 욕먹고 있어요. 예. 대게 두 마리에 37만원. 소리포구 상인들 엎드려 사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끊임없는 이 호객, 행위, 상술. 영상으로 남은 게 있다네. 유튜버 베리너 어떻게 지내요? 이거 뭐야? 아 진짜 제재를 한번 해야겠다 이런 거는. 아 뭐야. 제가 또 그 또 인천인으로서 조만간 또 소래포구 한번 또 가야 되겠네요. 예. 예, 소래포구가 제가 갔을 때는 너무 친절하고 상인분들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고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아주 일부라는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또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조만간에 한번 좀 가야겠어요. 한번 더 가서 상황 살펴봅시다. 속거 팔기 또 바가지 요금 근절 등을 약속하면서 큰절까지 올렸던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이 또다시 꽃게 바꿔치 하니까 전어. 지금 근데 여름철에 어떻게 전어가 있네? 전어가 지금 나오는 시기인데. 진짜 유튜브로 촬영이 나왔어요. 네, 뭐 욕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직접 한번 겪어보고. 그래 아이고야 야. 심정도는 싱싱해요. 야 싱싱하네. 예예예. 정말 싱싱하네. 지금 뭐 상인분이시죠? 예예. 예. 예. 요즘 뭐 예전에 비해서 좀 소래포구가 약간 좀 안 좋은 여론 때문에 그런 좀 실감하시는지? 아니요, 지금은 뭐 여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소래포구에 손님이 없냐 그러면, 네네. 지금 시기는 여름에는 손님이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해물을 해종류를 여름에는 잘 안 먹잖아요. 아 지금 자체가 약간 좀 비수기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 예. 배가 안 나가요. 배가 금어기군요. 배가 안 나가서 8월 20일 지나면 또 손님이 많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막 손님들이 물건이 안 좋아서 뭐 꽃게가 뭐 다리가 떨어져서 안 좋네 뭐 썩었네 그러죠. 네네. 꽃게를 정상적으로 사면 괜찮아요. 보면은 10,000원, 7,000원짜리 사갖고 가면 그 네. 물건이 안 좋아요. 그것 갖고 썩었다니. 보통 냉동 25,000원에서 30,000원짜리 사면 최고 A급이에요 그게. 아 A급을 샀어야 되는데 조금 급을 떨어지는 거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리 같은 게 좀 떨어져 있거나 그럴 수
있다. 예, 그렇죠. 아. 그거 사갖고서 노트북에다 올리면 말이 안 되지. 노트북이 아니라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인가? 예. 네. 그래요. 조만간 한번 또 가겠습니다. 예, 네, 조만간 한번 또 가서. 예. 네. 이번엔 약간 좀 카메라를 몰래 들이대 볼까요? 제가 카메라를 대놓고 들이대면서 약간 리포터 마냥 방송하니까 다들 약간 좀 가식적인 좀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음엔 제가 약간, 그 고발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전 상권을 망치거나 뭔가 이제 있는 현실 그대로를 전달해야지 뭔가 이런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안 좋은 걸 안 좋게 여론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도 또 안 좋게 이렇게 또 소비해가지고 하면은 안 좋은 거지 이거는. 그래서 최대한 좀 중립적으로 한번 또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걸그룹 출신의 BJ 무고죄 징역형 받았다. 누구야? 24살. 누구지?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 시작한 A씨. 2015년에 데뷔한 그룹에 추가 멤버로 들어갔다. 관련자 요청으로 글 삭당했다. 뭔가 단서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봤어요. 봤는데 무고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거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실형은 안 살고 이제 저 명예훼손 아니 그 저 뭐냐 집행유예 집유로 떨어진 거 집유가 떨어진 거 같아요. 집유가 떨어졌다. 무고죄는 진짜 혐의가 없어야 무고죄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무고죄가 웃긴 게 여러분들 혐의가 없어서 무고죄가 다 떨어지는 게 아니야. 혐의도 없고 뭔가 그럴만한 건덕지가 1도 없어야 돼. 그게 혐의 없으면 아니야? 아니야. 혐의가 없더라도 뭔가 그러한 느낌을 조금이라도 줬다면 그것은 무고죄가 안 떨어져. 그래서 무고죄 받기가 진짜 힘들어. 판례가 그래.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남자가 뒤에서 자기를 이렇게
뭐 봤다. 어. 근데 남자는 안 봤다. 안 봤다는 게 CCTV로 다 나오고 명확하게 이제 법정 결과가 다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남자가 나 이것 때문에 소송도 하고 나 너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뭐 어? 이것 때문에 나 회사 생활도 못 하고 그랬다. 그래서 막 여자한테 되려 어 무고죄로 소송을 걸어. 근데 그 무고죄가 안 돼.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법적 해석을 해. 아, 근데 짜증나. 경험담 이런 거는 진짜 아무리 그 긁으려고 하는 얘기지만 설명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재밌어하고 뭔가 좀 짜증나네. 저런 게. 어. 딸 트트릭이랑 로이 족구랑 두 명 다 블랙 시켜라. 아, 나 진짜 같이 못 가겠다. 저런 애들이랑. 나 너무 그 진짜 사람 기분 더럽게 막 긁어놓고 긁 이러는 것도 되게 비열해. 선은 지키고. 예.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저기야 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나는 안 쳐다봤고 어? 저 여자가 나를 그렇게 몰아가가지고 성추행범으로 나를 몰아가지 않았느냐. 어? 그리고 애초에 뭐 볼 수도 없는 각도였고 그랬다 라고 했다고 그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무고죄를 저 여자한테 어 고소를 해. 안 먹혀요. 무고죄라는 거는 아예 그 자리에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이 안 돼야 돼. 말이 조금이라도 될 법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무고죄가 안 먹혀.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난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올라오고 있었고요. 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치마를 볼 수 있나요? 그것도 무고죄 거의 안 먹혀. 저는 거기 없었어요. 저는 에스컬레이터 탄 적이 없고 저는 돌아다 그냥 걷고 있었어요. 다른 곳으로. 그 정도가 돼야 무고죄가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정도야 무고죄 먹이는 게. 비유를 좀 했지만 그 정도라고 무고죄가. 성립시키기 개빡센 게 무고죄야. 그래서 내가 약간 씩 웃은 거야. 완전 사람을 갖다가 몰아붙인 거니까. 이 사람. 걸그룹 출신 BJ.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했다고 주장한 이 사람. 무고죄로 징역형. 예. 집으로 떨어지겠죠. 저 남자가 제 치마를 봤어요. 올라오면서. 예? 무슨 소리? 저 시각장애인인데요. 이 정도가 돼야 무고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예. 굉장히 어려운 게 무고죄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 세상이 이렇게 막 호락호락하게 막 논리대로 안 돌아가요. 예. 이 사람은 확실히 잘못을 했군요. 큰 잘못을 했습니다. 방송할 수 있을까요? 남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 팬들에게 사랑받고 이제 저기 해야 되는 그런 저건데 예, 역캠이라는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 힘들지 않을까? 사랑니 갤러리도 있어? 대학병원 가서 사랑니 빼야 되냐고. 와 매복이 이렇게 심하게 아예 눕혀져갖고 들어있는 거는 매복니가 이건 거의 프레데터급인데? 와 완전 울트라 리스크네.
와 진짜 힘들었겠다. 맞아, 사람의 오복 중에 하나가 치열이 고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 치열이 고르게 나야 사랑니 뽑기도 수월하고 편하겠죠. 예. 거의 끝나고 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예. 이게 제가 이틀 쉬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쉬고 수요일 날 하는 거라서 예, 조금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개콘 감성 근황. 안에다가 입김을 후후 불면 따뜻해진대. 야! 개콘 시청률 지금 뭐 얼마나 나와요? 개콘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도 시청률 이 정도면은 3% 4%대 유지하는 거면 잘 나오는 거지. 높은 거야 이거. 썸네일 여성분 너무 이쁘다. 볼링장 민폐 여자. 어? 어? 야, 이거 진짜. 아이고.